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야. 형이 엄마냐고. 어? 형이 엄마야? 왜 옷 가지고 사람이 있는 옷 가지고 왜 못 입는다 지스에. 나가서 안 부끄럽게 빨리 옷 입고 와. 어 정말 나 진짜 동네 창피해 죽겠네 아주 그냥. 가만 있어봐. 옷 금방 입으니까. 어, 뭐야 이게 아닌가. 아 이거 안 내려줘. 아, 렉 진짜 오진다. 저것 때문에 저거 같아. 어 번개 치니까 렉 오진다 지금. 번개 치니까 버벅이는 것 봐. 말해도 좋은데. 아니 어. 어드민도 지각이 힘들 텐데 그냥 냅두네. 어드민은 렉이 안 걸리지 않을까. 어 자연재해다 이건가? 아하. 폭염 모래 폭풍은 다 해봤는데 이건 처음 봐. 어 이건 처음 봐. 나도 이건 처음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갔다 오셔요. 여기에 폭염 모래 폭풍 그리고 지금 천둥 번개 치는 거 나온대. 와. 스콜. 잠깐만. 왜? 한 시로 잠깐만 봐.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천둥 번개 맞으면은 옥상에서 저기 그 어드민한테 살 한번 날릴게요. 저희 그 어드민한테 살 한번 날리겠습니다. 어 기다려봐. 우리 테이밍 한 거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위쪽에서 어 고기 좀 구워드면서 살 한번 날릴게 어드민한테. 우리 지푸라기 없나? 지푸라기가 뭐야? 아 집.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집 앞에 나무 있을까 내가 좀 깰게. 지푸라기 나오려면 저거요 나무 캐야 돼요. 아 여기 있네. 나무 리젠 됐어. 나 잠깐만 됐어. 잠깐만 이거 멋있잖아. 어? 이거 캐지 마. 어차피 리젠 돼 여기 계속 리젠 돼 이 자리. 아 뭔가 이 천둥 번개를 대신 맞아줄 것 같은데 이게. 이리 와 마무나 이리 와. 팀 진짜 느리다. 하나만 더 캐야겠다. 잠깐만 나 지푸라기 좀만 더 캐야겠다 잡아. 이거 나무 없애지만 왠지 불안해. 잠깐만 컴컴아 일로와. 어 딱 그 정도만. 오케이. 일로와 들어가 있다. 어... 집안에 들어가 있어. 근처에 나무가 있긴 뭐? 있었구나 우리 동네. 자 마무나 이거 먹어. 뭡니까? 낙하산. 아 감사합니다. 사용법 몰라요. 여기서 날아서 점프한 다음에 단축키 창에 넣고 단축키 창 그거 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누르면 돼. 일로와 일로. 알겠습니다. 어 나 고기 없다 참고로. 고기 필요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 고기 몇 개 있지? 나 5개 있나? 아 미안합니다 피단이, 미안합니다. 피단이 구운 고기 있어요? 안에 구운 고기 오지게 많아. 안에 구운 고기 오지게 많아. 안에란다 밖에. 들고 왔으니까 챙겨. 밖에 없는데 밖에 다 없던데. 어 나 밖에 고기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썩었다. 생고기 들고 갈게. 생고기 있다. 구워. 아 구워? 알았어. 어, 내가 불 피워놨으니까 구워. 어, 그리고 나무 그냥 저 부숴버려. 나무가 없으니까? 어, 나무 부숴버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 집 살 맞아, 그냥. 아니야, 지금 밖에, 아니야, 안에 나무 좀 있어. 그냥 얘 컴컴컴이 몸에서 한 마리 빼게.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저쪽 지방에 안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쪽은 안 오네. 어, 내가 지금 가려는 데가 저긴데? 아 YYHH890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우프우프가 뭐니? 컹컹이에요. 쿵컹이. 컹컹이로 바꿔. 컹컹이로 그러면. 아 참 촌스럽게 말이야. 오 잠깐만 점점 오는 느낌인데. 자 고기 두 개 먹어. 마구나 고기 두 개 챙겨. 아 야야 단축키 창에 넣어놨지 지도 낙하산? 어 야야 가자 일로와. 어 야야 어 인벤 내 걸림. 어 나도 지금 내 걸림. 어 됐어. 저한테 렉이 너무 꼬지 걸리는데?
와, 저 번개 내 장난 아니다 진짜. 그냥 저기서 사냥해. 그냥 생고기 뜯어 먹어. 그냥 저기서. 어, 어딨어 마구나. 일로 와. 가자 가자. 어? 나 왜 체력 달아야지 방금? 뭔가? 체력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 낙하산? 아, 아니구나. 아니야 조금 여기 그 서버 피따라. 어우, 본인은 어떻게 뛰셨길래? 난 2단으로 뛰었지. 여기다. 어, 여기 왔다. 아, 왔다 왔다 여기다. 여기서 해진다. 저기 새 있는 데로 지나갈까? 새 있는 데 지나가 두드려 맞겠지? 그럼 새가 이제 여기 오른쪽 저 오르막길 있잖아. 절벽 오르막길. 아, 오케이. 어, 절로 갑시다. 갑니다. 어, 갑니다. 갑니다. 세상아. 후! 위로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 제발 절벽에 잡아치워. 어, 잠깐만. 어, 나 별로 좋아 제발. 보이지가 않아. 어, 일단 어, 나 땅 맞아. 어. 어, 잠깐만. 안차. 어, 나 조금 더 걸어. 나 좀 더 걸어갈 것 같아. 아, 겁나 끊겨. 아, 겁나. 아, 백수 너무 심해. 너 절벽에 처박겠는데? 어, 아니야. 아니. 누르고 있지. 어, 돌고 있어. 야, 너 밑으로 떨어진다 마구나. 어, 아, 나 여기 옆길 있어. 옆길로 가려고. 나 일부러 여기 딱 착지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번 까마귀 착지 완료. 빨리. 여기 집 있다. 어? 거기 아니요. 집이 어디요? 아, 이지. 설립 집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뭐야? 나방이요? 어, 야, 뒤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못 하고 있음. 가는데? 우리 못 봤나 봐. 야, 빨리. 여기 아이템 있어. 잠깐만. 폭포 사졌다. 어, 형. 아, 아니야. 이제 털린 집. 이집 털린 집이야. 아. 털린 집. 가자. 아, 그럼 쟤도 털러 왔었네. 어, 아예. 어, 잠깐만. 얘 레벨 높아. 어, 잠깐만. 얘 레벨. 짜자, 야. 야. 123이야. 123. HHH 뭐지? 얘 사람 이름 뭐지? 약간 걔 아니야? HHH 뭐지? HHH? 어, HHH 123 얘야. 얘 나 터네야. 나 터네. 아니야. 얘 다이올프가 123이야. 얘가 나 터너야. 얘 나 의상도 똑같네. 이게 방송에선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이 집 찾아오는데 이 새끼가 저 패는 바람에 아주 그냥 오늘 방송 콘텐츠로 얘 죽여버린다고 했었거든요. 못 죽이겠는데? 아니야. 잠깐만. 울프 레벨 몇이지? 울프 레벨 53밖에 안 되네. 헬로. 53이라 잠깐. 헬로. 야 뭐 하늘에서 방금 검초 떨어졌는데. 어, 뭐야 방금 뭐야? 야, 잠깐만. 그러면 아 잠깐 형 쟤 따라가서 쟤네 집 말아내자. 아니야. 침착해. 이 근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늑돌이 레벨 몇이지? 우리 컹컹이 레벨 몇이야? 어차피 31. 31. 어, 쟤는 지금 혼자잖아. 레벨 개오지기. 어, 형 잠깐 글로 가지 마. 뭐야? 왜? 아, 아니야, 쟤 초시대. 얼굴이 개 커가지고 놀랬네. 자, 울프 한 마리 돋보셔서 두 마리 돋보셔서 우리 셋이서 3대1로 공부자. 그래. 야, 지금 용 데리고 가는데 용이 60렙인데. 뭐 지금 용 테임인데 60렙이에요. 지금 용 테이밍 한다고? 가시용 이거 되고 있는 거. 아. 근데 가시용 약해. 가시용은 걔는 피도 없더만. 아니, 가시용은 그거 공룡 기절시키는 용으로 쓸 거야. 그래 뭐 아무튼 작전이 뭐 거의 뭐 체스판급인데 잘해 보자고. 어. 이거 어차피 오늘 하루만은 불가능해. 우리 길게 봅시다. 근데 어, 잠깐만. 우리가 있을 때 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 나 큰일 났어. 왜? 여기 다이올 163짜리가 왔어. 누가? 침착해. 사람이 타고 있어. 침착해. 침착하게. 엎드려 인사하고. 일단 엎드려. 어, 침착하게 인사하고 어. 무릎 구부려. 허리는 굽히지 말고 무릎은 구부려. 그래. 아, 예. 그래 우리 무릎은 굽다 다이올프... 허리는 굽히지 마. 알았지? 다이올프 안에 그게 있어. 우리 고구려다 잊지 마라. 우리 허리는 굽히는 나라 아니야. 허리는 구부리지 어. 마. 허리 구부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허리 구부리는 대신, 순간 어. 그냥 폴더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무릎은 구부려.
아 우리 아, 요즘 사람들 그 폴더폰 몰랐는데 그냥 바로 90도 꺾이는 수가 있어. 아 서로 인사만 하고 갔어. 우리 입술을 맞대 왔어. 120도 가는 거야 허리. 아 여기 오니까 뭔가 미지의 땅 같다. 어 이거 뭐야? 코끼리야? 아 아니구나. 무슨 방댕이가 코끼리처럼 생겼네. 꼬리도 있는 게 코끼리 같네. 꼬리가 완전 코끼리인데 이거. 아 맞다, 나 집에다가 좌표 찍고 올걸. 아, 공룡 꼬리가 나. 아닌데 이거. 일로 이제 슬슬 이제 목마르다. 목말라? 어 이제 뭐 주우면서 돌리겠대. 수통 같은 거 하나 두 개 만들고 다녀야 돼. 어 저기 물 있다. 근데 여기 떨어지면 뒤질 것 같아. 낙하산 없잖아 이제. 일로. 끝났네. 나 낙하산 있나? 나 한 개 있는데. 어 만들어줄게 마무나 일로 와. 아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 앞에 버렸어. 야야야야야야. 어 챙기고 가자 떨어지자. 응 가자. 낙하산 펼쳐줘 제발. 어 그렇죠. 잠깐만 내 눈앞에 다이얼프 두 마리. 어, 다이얼프 두 마리. 잠깐만. 나 갈게. 잠깐. 어야. 나 안 눌러질까봐 연속 두 번 눌러가지고 폈다 졌어 형.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마구나. 아 애졌다. 안 눌러질까봐 연속 두 번 눌렀다가 걔 연타 눌렀다가 낙하산 다시 접힘. 야, 나 지금 진주 구하러 가고 있는데 진주 또 언제 준 거야 너? 아 우리 다시 못 갈까요? 여기 힘들걸? 각이 안 나오려나? 근데 거기 진주 있다라는 보장이 어딨어? 네가 진주를 주었구만. 몸에 가지고 있어. 아 내가 진주를 갖고 있어 내 몸에? 어 네 몸에 진주가 들고 아, 있어. 아 그래? 그리고 거기 야, 너, 어. 도대체 어디서 준 거야 이거? 어 위치 제대로 갔네. 그냥 바닥에 그냥 바닥 그 형 아까 거기 막 죽는데 내가 거기서 막 주었거든 내가. 나도 그 근처에 있을 법 해가지고 주웠는데 안 보여. 나는 못 주웠는데. 어 나는 거기서 주웠다? 난 주워졌어. 가만있어. 난 갈 수 있어. 어 저기 집 있다. 아, 난 갈 수 있어 여러분들. 난 갈 수 있어요. 나는 갈 수 있어. 야 이 밑에 사람 두 명 있어. 세 명. 가만있어 형. 나는 갈 수 있어. 어 뭐야. 하이. 어 깜짝이야 체력 다 빠진 줄. 체력 버그나가지고 체력 표시가 그냥 0으로 돼 보이네. 우와. 가시용 위에 안장했는데 안장에다가 천막 쳐져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아 그런 거 어때? 봐야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우와. 잠깐만. 근데 가시용 안장은 어디 있지? 나는 가시용 안장 내가 만들 수 있어. 이름이 뭐예요? 가시용 안장. 아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유튜브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망기모리님 10덕 인증 감사드립니다. 10덕계 어 이건 또 뭐야? 레벨 몇이었지? 나 45. 10덕계 감사드립니다. 문이 안 열려 이러고. 문이 안 닫혀. 아 저기를 갈 방법이 없다. 형 내가 그래도 진주 하나 내가 건졌지? 오케이. 어, 잠깐만 나 집 털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형 안 돼. 제발 같이 털어 부탁해. 아니, 제발. 아니 야 밑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잠깐만. 제발 어, 열려라. 형 제발 열려라, 같이 털어. 어 잠깐만 이 집 뭐야? 이 집이 HH. 야 나 걔 그 새끼 찾았어. 집 찾았어. 지금 그 새끼 집 찾았어. HH123 집 찾았어. 어 야 오늘 내가 죽는 대신 할 건 다 한다. 그쵸? 내가 진주 찾았지.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영어로는 빅피처. 왜 이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내로? 아, 내 무기 없잖아. 아씨 이거 못 올라가냐? 아니 개미 새끼야. 응 가라. 아 이제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또 집 타고 있구만 또.
아, 뭐 없네 여기. 아이, 가. 가라고. 아, 우리 거기 집이랑 위치 어. 위치 기억해, 위치 기억해.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HH123 이거 털어야겠다. 왜?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운데. 100m도 안 돼. 그 정도요? 엄청 가까. 우리가 그 주황색 기둥 아까 있는 주황색 집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약간 좀 궁전 같다고 거기만큼 가까워. 어. 아, 그래? 어, 완전 미치게 가까운데. 사다리로 내려갈 걸. 아, 망했네. 그러면 잠깐만. 10세를 타고 가야겠는데. 10세에다가 다이얼프 타고 가자. 근데 그냥 문이 닫혀 있어. 문 나무 문 없어. 다 돌이야? 돌문인 것 같아. 아, 망했네. 일단은 가만히 있어 봐. 빠땅님. 삐땅님. 네. 아, 정리 좀 집중 정리 좀 하고요. 자, 이제 나 잠깐 집에 가야 되는데. 가시움 채로 가야 돼. 가시움 채. 가시움 채 많은데? 700인데? 가만히 있어 봐. 이름을 피통? 야, 피통 700 레옵 되면서 가시움도 같이 끌고 가. 그럼 가시움 끌고 가면 기절시키면 되지 그걸로. 빨리 와요. 룬님 빨리 와서 한 잔 만들어 줘야 돼. 캉캉.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지금 내가 나 캉캉이라 이름 지었다. 예. 여러분 얘 이름 뭐로 줄까요? 가시옹 얘 이름 뭐로 줄까요? 그거는 룬님이 잡았어. 그 룬님 이름 지. 아니 아무것도 상관없어. 형 실명해도 돼 여기다가? 아 미안해. 안. 네 실명할 거야 그러면? 어, 내 실명은 이미 신상 다 털렸어요. 내 실명도 이미 다 털렸어요. 네 오버워치랑 같이 하면서. 아 맞아. 형 그 블리자드 이름 블리자드 거기다 실명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 이름을 거기다 실명을 써더라고요, 룬님이. 도대체 아이디를 실명, 아이디를 뭐 초등학생 때 쓰셨습니까? 로노 실명이야. 나는 뭐 이름이 유명한 무슨 테란 프로게이머인지 알았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아니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뻥치지 마. 단 한 번도? 완전 똑같이 생겼던 막 이름. 네. 네, 완전 다르지. 아 여보세요, 이거 공룡문 이거 뭐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제대로 만든 거야 거기? 이거 무슨 뭐 해리포터 차원의 문이에요. 문만 만들었어 이거. 무슨 말이? 여기다가 동물 집어넣는 건가 하고 열어봤더니 문이야 그냥. 문만 달아놨어 여기다가. 어디 집인데 우리 집? 나 우리 집 까먹은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아 저쪽인가? 뭐 싸우는 거 같은데? 형 그 이게 뭔 소리야? 아 저기인 거 같아 저기. 뭐 싸우는 거 같은데? 어? 소리가 뭔가 안 좋은데 이거? 잠깐만 뭐지? 음악이 어? 안 좋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가 우리 집 온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나왔는데, 급하게 나왔는데 지금. 근데 뭔데 밖에? 룬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BGM 막 오지는데요? 아니야 나 지금 개멀리 있어. 나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 야 누가 저기 바깥에서 자식 싸발 야 자식 누가 싸발리고 왔냐? 우리 집 공룡 중에 한 마리가 위험하구만. 바깥 자식 누구야? 에이 개미가 문 때리고 있네. 아 그래? 아 미안해. 빨간색 비콘이 레벨 몇이더라? 55였던가? 아 나 이거 모르겠다. 혹시 빨간색 기둥 보여? 기둥? 빨간색 기둥? 잠깐만. 어 우리 개미하고 개 지금 블록버스터 찍어 형. 잠깐만. 내가 잡았다. 어 10세가 잡았다. 빨간색 기둥? 어 근처 아니야 형.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이템 많이 챙겨왔어? 아니 나 지금 배고파서 나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야 아까 어 잠깐만 어 여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 빨강색 기둥 저기 뭐야 그냥 그 아이템 기둥 말하는 거지. 어 지금 내 방송 봐봐. 여기 보면 어딘지 알 거야 이제. 그 빨강색 기둥이 내 오른쪽에 딱 보이거든. 여기야 우리 집이. 미친 일로 와인데 이쪽인가? 이제 보일 거야. 어딘지 알 거야. 잠깐만 멋지다. 오씨 여보세요?
빨간색 비둥이 거기 있다고? 빨간색 기둥이 아 오케이 잠깐만.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잠깐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찾겠어? 여기서 딱 가면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야야. 와 뭐야 절벽에다가 지구 지어놨어 저거. 누구? 빨간색 빗기둥 보고 가고 있는데 옆에 엄청 끝에 진짜 끝에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놨어. 어디서 또 토니 스타크 본건 있어가지고 또 진짜 그 정도 급인데 이거? 이게 서버가 70렙이야? 레드가? 벌써 이렇게 좀 강적이 많아졌네. 여기서 어디지? 금방 컸네 애들이. 많이 컸어. 뭔가 이상한데? 이쪽인가? 자,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루님 이제 아셨나요? 저긴 것 같아. 예예 알겠어. 화면 끕니다. 오케이. 예. 근데 얼렁집에 와요. 레드가 70이었구나. 옐로우가 55고. 불문은 우리 도저히 부술 방법이 없나? 불문? 집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았는데 얘네 집 안 부수잖아. 그러면 우리 다음 집 털릴 것 같아. 지금 저거 뭐냐 저 컹컹이로 컹컹이 그 아까 우리 저쪽 대장가 있는 집 있잖아요. 저거 저 돌격을 때려봤거든요. 130달러에 한 대다. 아 컹컹이가? 한 대다 130달러. 야 컹컹이 전진해. 컹컹이 전진. 대기 잠깐. 그러면 우리 아까 컹컹 다 날렸어요. 컹컹이 전진해서 우리 저기 그 HHH123 오늘 텁니다. 가자 기다려봐. 어디야? 집 어디? 나 지금 올라갈게 이제. 집에 와서 빨리 그 안장 좀 만들자. 안장만. 형 내가 화면 다시 보여줄 테니까. 아니야 다 왔어. 나 지금 오르막길만 올라가면 돼 이거.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용까지 다 타고 가. 저 용까지 다 타고 가. 다 타고 가. 용이 몸빵이야.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 와. 지금 얘가 용이 피가 700에다가 기력이 600이고 여기 골렘 있는데? 이쯤에 골렘 있는데 여기서 골렘도 꼬셔야겠다 나중에. 아까 수류탄 7발 있었는데 내가 다 흘렸어요. 죽어가지고 컹컹이. 내 마부님 수류탄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없는 셈 치면 돼. 없었어. 원래 없었던 척하면 돼. 아니, 원래 없었어. 없었어. 원래 우템이 아니야. 10대도 없는 가서 때려봐야 될 건데 문.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집 문을 때리지 말고 밑에 있는 벽돌 문을 쳐. 왜 우리 집 문을 쳐? 그 벽돌 문을 친 거예요. 치러 가야지. 심심하니까. 왔어. 잠깐만 저... 가시오. 와 가시오 레벨 16이네? 그래서 이게 피가 많아요 지금. 지금 피 800까지 올렸어 거의. 열려라 참깨. 그렇지. 피가 733. 보자. 마무라 니 아이템 창고에 넣어둘게. 야야. 아까 전에 그 창고에. 야 다들 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우리 커팅식 들어갑니다. 커팅식 깔끔하게 외벽 다 부서뜨린 다음에.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은 야 우리도 공룡 하나에 털리겠네. 공집인데. 잠깐. 스톱. 그 계획 취소. 어머. 그 계획 취소. 왜? 벽돌벽 안 때려줘. 아이 뭐야. 아까 그럼 뭘 확인한 거야? 뭘? 집 때려진 거. 집이 때려진 거 같네. 그러니까 집. 170. 아니 집풀. 집 토대. 그 무슨... 벽돌이 아니라 나무 전거 집. 아이 뭐야 집을 부순 거야? 집으로 지은 거? 애졌네. 오 개쩔어 저거. 개쩔어 우왕. 근데 그거 아까 얘랑 저거 울프로 이렇게 싸웠거든 걔랑 한번. 집이 어딘지 확인하자. 집이 어딘지는 보자. 가자. 일단은 타봐. 우선 가. 우리 잠깐만 이게... 그 전에 잠깐만. 자 이게... 그리고. 이건 약간 렉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질 때 있으니까 절벽에서 떨어지거든요. 조심해.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수류탄 못 만드나? 수류탄 만들 수 있으면 꿀이지. 수류탄이 없네. 잠깐만 있어봐. 대포알 있고. 벌써 만들 수 있겠어? 아니 대포는 수류탄을 만들 수 있어요. 수류탄을 만들 수 있겠다. 잠깐만. 그러면 가는 김에 뭐 집들이 선물 좀 갖고 가야지. 수류탄 만들 수 있나 보자. 우리 집들이 선물 한번 갖고 가야지 뭐. 수류탄 만들려면 근데 그거 필요해. 뭐. 돌이랑 그거. 화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 오지게 만들었잖아. 잠깐만. 돌 미친 듯이 캤잖아. 그래도 모질라. 벽 만드느라고 다 써가지고. 자 그러면은 잠깐 내려. 잠깐 내린 다음에 10분만 캐. 아, 잠깐만 화약 100개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오일, 화약. 뭔 소리야? 야, 야, 더 필요해. 돌도 가져와, 돌 얼마나 필요해? 한, 많이. 아, 만 개? 응, 알았어. 돌이랑, 그거, 플린트까지. 애졌네. 나는 원래 곡괭이만 들고 가야겠다. 저기 자꾸 돌이 깨지지, 저 위에서? 진짜? 저 위에서 돌이 깨져서 내려오는데? 저 산 정상에서? 10개 우리 위에서? 우리 위쪽에서? 네, 우리 산 정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임의로 깬다라는 건데? 가만 있어봐 진짜? 걔 아냐? HHH 보시기? 걔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가깝거든. 잠깐만 어디? 그냥 여기 위에서? 네 위에서 갑자기 떨어졌어. 사람이 없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거든. 그렇지. 이게 위에 또 누가 집을 지은 거 아닐까? 자원캐로 자꾸 오던데 애들이. 세타고. 그래 세타고 막 오더라니까 위에. 아 위에 뭐가 있나봐. 철이든 뭐든 있어. 그래 철이 있는 거야. 철이 없는 이상 돌을 캐러 오진 않지. 철이나 뭔가 뭐 기름이든 다이아든 위에 있는 거야. 야 우리가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어. 이 산 위에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올라가려면 가는 걸까? 아 올라가기가 힘들어. 아 새가 있어야 되나? 어. 우리가 새가 새끼가 날개가 짧구나. 어 새가 파닥파닥 못해. 파닥파닥밖에 안 되잖아. 파닥파닥. 저는 체력 좀. 어? 잠깐만. 왜, 얘 몸에서 대장간 되네? 어? 이거 가시용 몸 대장간 돼요. 진짜? 대장간이. 아 그러면 얘 대장간? 아 얘 집이었어? 대장간. 이게 말로만 듣때 캠핑카네. 대장간 대장간. 집이 안에 있네 집이. 한번 타봐요. 타봐야 된다고? 아 타봐 이거 한번. 왜? 여보세요. 어, 맞네. 여보세요. 무게 한 천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 여보세요. 나 타볼래.